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고대 사회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순장,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이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끔찍하고 잔인한 풍습을 왜 했는지,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을 순장했는지, 또 산 사람을 어떻게 묻었는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상한 장례 풍습, 순장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옛날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들어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 순장이라는 것이 이 부여 시대에 있었던 풍습이라고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부여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사를 치를 때 여름에는 얼음을 사용하고, 또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게는 몇백에 이른다. 이 얼음이라는 물건과 또 순장자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걸로 봐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 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여에는 기록은 있지만은 이 구체적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 순장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없지만은 이 순장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무덤들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순장묘인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넓은 벌판 한가운데 자리 잡은 나지막한 구름 위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밀집해 있다. 네, 여기가 82년대 1차 지름 20여 미터 지역이고, 높이가 2, 3미터나 되는 대형 고분만도 수십여 기. 임당 지역 고분군이 처음 발굴된 것은 지난 82년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였다. 이 지역의 고분이 처음에 도굴이 돼가지고 여기서 나온 아주 귀중한 유물들이 그 밀 반출되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굴된 그 고분의 성격 또 여러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발굴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발굴은 16년 동안 계속됐다. 가시덤불과 과수원을 걷어내고 땅속 깊이 파내려가자 그곳에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었다. 대형 고분에서 작은 옹관묘까지 모두 1700여 기. 1500년 전의 역사가 그곳에서 발견됐다.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유물들을 모두 걷어냈을 때 무덤의 가장 낮은 자리엔 인골들이 있었다. 길이가 4미터나 되는 긴 구덩이. 무너져 내린 돌들 사이에 세 사람이 머리 방향을 달리하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덩이에서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두 사람의 인골이 발견됐다. 한 무덤 안에 다섯 명의 시신이 함께 묻혀있는 이상한 죽음. 그것은 일반적인 무덤과 모습이 달랐다. 우리가 발굴하고 나서 보니까 소위 그 지배자인 그 주인공이 묻히는 구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딸린 이 부각이라는 이 큰 구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큰 무덤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그 사람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사람이 여기 묻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독으로 묻힌 게 아니라 바로 이 지배 계급의 그 죽음을 위해서 같이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주종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순장된 것이 바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걱에 묻혀 있는 세 사람 중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둔 이의 주변에서 화려한 장신구들이 출토됐다. 머리에 쓰는 금동관식. 세밀한 장식의 은재 허리띠와 길고 큰 칼. 이 유물들은 무덤의 주인공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임을 말해준다. 별다른 유물 없이 주인공의 반대편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지배자를 위해 순장된 사람들이다. 이 주각 속에는 그 주피장자가 들어가고 또 몇 사람이 들어갑니다만 주피장자는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 무덤들과 같이 반드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발치 쪽에 있는 두 사람이나 뭐 몇 사람들은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피장자를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무덤 안에 묻힌 사람들의 신분 차이뿐 아니라 이들이 한꺼번에 묻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봉분의 판축 상태를 확인해봤다. 지금 그 봉토를 쌓아 올라가는 그 판축 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점토가 하나 들어오고 또 다른 흙 청석 판석들이 쭉 깔려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흙이 들어오고 또 다른 흙이 들어오고 다른 흙이 들어오고 수평으로 쭉쭉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것은 바로 나중에 팠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렇게 다른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봉토를 쌓은 다음에 한 번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가 되죠. 무덤의 주인공이 사망하자 구덩이 안에 나무곽을 만들었다.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한 주인공이 곽 안에 안치되고 반대 방향으로 순장자들이 놓여졌다. 그리고 뚜껑돌을 덮고 한층 한층 봉토를 쌓아 올렸다. 임당 지역에서 발굴된 고분들은 바로 순장 무덤이었다. 한 무덤 안에 신분의 차이가 분명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묻혀 있어야만 순장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장묘가 이 경산 임당 지역에 있는 고분군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경산과 가까이에 있는 신라의 수도 경주 황남대총도 순장묘입니다. 또 양산에 있는 부부총에도 한 명의 여자와 두 명의 남자가 순장이 돼 있습니다.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도 서너 명씩 순장되어 있는 흔적이 여러 무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합천 옥전 고분군, 또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도 순장묘입니다. 그 밖에 김해, 함안, 의성, 영덕 등지에 있는 고분군에서도 이 순장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순장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모두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